FOMC에서 왜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인플레이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를 좀 진단해 보면 좋은데요. 이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하는데요. 이 신흥개도국들의 회복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들만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20년의 충격 이후 선진국들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미국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겁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동결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텐데, 그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세 가지만 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제로금리로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금리를 한 7, 8년 만에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12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 성장률이 2.7%예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7%니까, 그것에 비해서도 매우 견조한 성장세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나름 경제가 버텨줄 만하다라는 판단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FOMC 위원들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할 텐데, 물가 상승률입니다. 2015년은 심지어 물가가 0.1%, 그러니까 저물가 혹은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그런 경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너무나 주목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질의가 물가에 대한 질의잖아요. 도대체 물가는 얼마나 될까?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뭐 40년 만에 최고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연간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한 3.5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랑 비교해도 미국 물가치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라는 그 이유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경기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판단으로 금리 인상을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그게 에반스 룰이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라는 지표, 고용 지표가 가장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늦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경기 충격이 있더라도 실업률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더디게 충격이 옵니다. 경제 충격이 왔다고 해서 당장 해고하기는 어렵잖아요. 해고 절차가 있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채용을 한다 해보죠. 역시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지표가 완전 고용에 다다랐다. 그러면 마음 놓고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텐데, 2015년 12월에, 그 16년, 17년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던 그 긴축의 시대, 그때도 실업률이 5.3%밖에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높았던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의 실업률은 3.5%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경제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압력, 그 초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빅스텝으로 또 향학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빅스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경알몬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 위원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고 또 그들이 기준금리 인상 혹은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그 회의를 거쳐서 적절한 스탠스로 금리를 결정해 나가는데 2020년에 세계 경제 충격이 왔었잖아요.
그럼 그 충격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경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아, 무슨 경제가 회복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2020년에 비하면 매우 탄탄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 금리를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금리의 인상 혹은 인하 모든 그 변화의 컨셉은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혹은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동결하다가 인하 혹은 인하하다가 인상 이런 기조의 변화는요. 아주 천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굉장히 큰 요동이 칠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발작, 긴축 발작. 그러니까 긴축 발작이 없도록 천천히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바꿔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빅 스텝은 다른 말로 베이비 스텝 룰에 상충하는 반대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근데 왜 베이비 스텝 룰을 어기고 빅 스텝을 하느냐? 그것은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놓인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미 우리 클로즈업에서도 다뤄드렸죠. 그랬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그 어떤 나라들, 사실 선진국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7.7%입니다. 2022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다. 아마 물가가 7.7% 미국 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한테 절대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낮지만 우리나라는 4.0% 전망치잖아요. 그런데 그냥 7.7%를 비슷하게 체감각에 우리나라한테 반영하면 저는 예상컨대 한15% 물가 상승률?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원래 낮기 때문에 그런 낮은 미국 경제에서 7.7%랑 한국의 7.7%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고 물가가 높으면 고소득층이 힘들까요? 저소득층이 힘들까요? 저소득 힘들죠. 저소득층이 힘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저소득층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면 엥겔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실제 미국 유로존 그 밖의 선진국들, 이게 AE가 Advanced Economies, 선진국들입니다. 이들과 비교해봐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는 지표가 있죠. 그것도 뭐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 물가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CE입니다. 이것은 가계나 또 민간 비영리기관 뭐 이런 민간 영역에서 주로 가계라고 볼수 있는데 물건을 사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때 지불했던 모든 비용을 합한 겁니다. 근데 소비가 급격히 늘지 않았는데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폭등하면 이 값이 커지겠죠. 전체 소비 지출액은 가격 곱하기 양일 테니까. 근데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오르면 이 값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국민이 지출을 엄청나게 늘었는지 줄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역시 PCE라는 이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가 지표를 PCE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PCE라는 지표마저도 6%대의 굉장히 높은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PCE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이지 않습니까? 가격 지표가 이렇게 크게 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률 문제가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 부담을
막기 위한 연준의 행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올해에도 계속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텐데, 향후에는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될또 다른 변수가 양적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양적 완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근데 그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갔죠. 그걸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했었고요. 테이퍼링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보유자산을 아예 축소하는 겁니다. 보유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것,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죠. 양적 완화의 반대말. 그래서 양적 완화가 플러스 유동성 공급이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은 이 플러스를 0으로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양적 긴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더라도 양적 긴축을 같이 단행한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기준금리는 뭐 0.5%포인트 인상이지만 양적 긴축이랑 같이 단행한다는 얘기는 이건 체감적으로는 0.5가 아니라 0.75, 1.0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적 긴축의 양에 따라서. 근데 양적 긴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의 규모도 대폭 늘려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을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기준금리 그 자체만 보시기보다는 양적 긴축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상화도 있지만 양적 긴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왼팔에 힘을 많이 주니까 오른팔은 힘을 덜 줘도 이미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잡기잖아요. 초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자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2022년 1분기나 2분기에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는 그만큼의 높은 물가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것을 같이 세 가지를 어우러져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이미 제가 클로즈업에서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국제 유가 전망치가 또 제가 경익남 국제 유가 전망 강의를 보시면 또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 유가 전망치가 이미 20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물론 3분기, 4분기도 고유가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피크는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가, 국제 유가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진 않는다라고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이나 IEA, OECD 산하 국제기구죠. 이런 국제기구들이 똑같이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보고 싶은 게 제가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도 같이 참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국제 원자재예요. 지금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원자재 폭등에 따른 거예요. 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철, 비철금속과 같은 광물 원자재, 이런 3대 원자재가 고루 폭등한 거예요.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 추세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폭등을 더 가속화시켰던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나온 것.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그냥 인플레이션의 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이슈마저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요 원자재 가격의 전망치는 앞에 말씀드렸던 EIA나 IEA가 아닌 세계 주요 IB뱅크. IB뱅크라 하면 모건스탠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국제 투자 은행들, 이들이 전망하는 전망치를 평균하면 가장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겠는가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국제 유가 전망치도 보면 20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하향 안정화되죠. 물론 여전히 고유가 시대이지만. 자, 옥수수나 소맥이 가장 대표적인 식료품 물가입니다. 이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보시면 물가가 가장 높은 지점이 7.86, 4월인 거예요. 그리고 소맥에 대한 전망치는 22년 2분기가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원자재 가격도 3월 혹은 4월 정도가 고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알루미늄이 가장 대표적인 광물 자원 아니겠습니까? 철, 비철, 금속, 광물. 이들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점이 바로 22년 2분기고요. 역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가 고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 정도가 원자재 가격의 고점을 형성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항상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잖아요. 가격의 증가폭. 근데 그런 면에서 증가폭이 둔화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루어졌던 그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 이게 계속 유지되리라는 법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전망치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 아이비뱅크들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제가 이걸 긴급하게 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FOMC 회의 전에 열렸던 이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4월 말 기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상을 했으니까 1.0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은 0.5, 그러니까 4월 말 기준 0.5에서 향후 이런 아이비뱅크들은 얼마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전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망치를 다 참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역시 평균치로 본다면 2022년 2분기까지는 1.53 정도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폭을 한번더 유지를 할 것이다. 빅스텝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하고 6월에도 역시 이어서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인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22년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겠지만, 인상 그 속도는 그렇게 가파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건 맞습니다만, 그냥 이 양적 긴축을 같이 단행하는 관점에서 기준금리도 빅스텝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경우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게 계속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걱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경기 회복시켰는데 다시 꼬꾸라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물가 상승세도 이제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그리고 제가 지난 클로즈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MF의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년의 고점인 것이지 23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이게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의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스텝이든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지만 그때쯤 돼서는 정작 물가가 또 잡히고 또 경기 침체가 또 우려된다면 계속 빅스텝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의 물가상승률 추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연준 위원이 되어서 이런 PCE나 CPI와 같은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신다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수 없겠구나, 빅스텝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이 자료는 굉장히 또 값진 자료 같고 또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5월 말에 한국은행에서도 또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을 발표할 텐데 한국은행은 어떤 기조를 갖게 될지가 네,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관련해서 네, 견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여러 선진국들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말 그대로 완화해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먼저 전환을 한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가파른, 그런 추이, 가파른 전환, 이런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겠다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주요 미국과 유로존과 같은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은 소위 말하는 물가상승률 잡기예요. 인플레이션 잡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습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요소가 아니고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경제라고 디파인을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단행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내기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죠. 그런 것처럼 경기 침체도 같이 우려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마음 놓고 빅스텝으로 인상을 똑같이 해버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동시에 야기 되기 때문에 그 경기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같이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2022년 연내에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간의 역전 현상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금리가 돈의 가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넘어서면 지금도 이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돈의 가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른 변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변동성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예, 돈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원달러 환율을 전망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데 역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별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재미있게도 공통적인 것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그 시점을 T라고 본다면 그 T로부터 약세달 동안 전, 그세달 전까지는 어떤 해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달러 강세 시대가 왔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선제적 지침을 알리죠. 그런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역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해에는 그 이후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적도 있고 오히려 달러 가치가 그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때그때 다른데 이 다른 것이 왜 다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그 인상 속도만큼 다른 나라도 같이 인상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같이 인상을 못하고 미국만 나홀로 인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은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계적으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만 역시 차별적으로 불균형하게 작용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은 미국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압력이 크잖아요. 이두 가지 영향 요인이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율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속도로 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높게 유지될 필요가 없겠지만, 원화 약세가 나타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진단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동안 제 2020년 경제 전망, 2021년 경제 전망, 22년 경제 전망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에는 원유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신 것처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지수의 흐름이 이 어떻게 보면 주식 지표의 흐름하고 역행해서 크게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원자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려왔었던 거고요. 역시 이제 에너지가 아닌 그 밖의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라든가 철,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도 이 주가 지표보다 흐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 추이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는 계속 작용할 겁니다.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달러 강세라는 이 환율 시장의 변화까지 같이 작용한다면 한국 코스피의 뭐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뚜렷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한국 코스피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정의를 해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과 빅스텝이라는 것은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가 지표는 보통 선행 지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미 여러 투자자들이 빅스텝 예정했던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연준의 그런 행보보다 앞서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은 나타나지 않겠다. 추가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는 하방한, 왜냐하면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야. 돈이 계속 은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금리가 올라가니까. 굳이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돈을 보유하는 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훨씬 유리하다 하면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실물 경제에선 돈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만 주식시장 그 자체는 이미 선반영돼서 3개월, 6개월 전부터 하방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비가 오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의 장세가 계속 비가 오겠구나,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지금보다 더 크게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오늘 FOMC 금리 인상 소식이 이렇게 발빠르게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경영난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빅스텝, 이런 기준금리 인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공포처럼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면 그게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불확실성이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겐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받았을 때큰 충격인 거죠. 클로즈업을 통해서, 또 제가 경제일거주는 남자 TV를 통해서, 달러 전망이라든가 국제 유가 전망이라든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현상을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또 클로즈업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그런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런 경기 흐름을 판단해 보신다면 스스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내가 FOMC 위원이 되어서 내가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떤 기준금리 스탠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전환, 리밸런싱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불확실성의 요소가 안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클로즈업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그런 감을 잃지 않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